포켓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포켓몬고 소식을 전하는 오박사입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EV 진화 시리즈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EV 진화 시리즈로 실전몬을 키우고 싶은 포켓몬 트레이너 분들은 꼭 알아야 할 EV 진화 방법. EV로 실전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포켓몬스터 EV 진화 시리즈는 총 8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님피아는 6세대에 등장해서 아직 포켓몬고에 등장하지 않아 님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7마리의 진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제외하고 진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랜덤으로 진화를 해버리게 되니까 꼭 기억해야 해요. EV의 사탕을 25개 준비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꾸고 진화 버튼 누르면 끝! 참 쉽죠? 단, 이 방법은 최초 1회만 가능하니까 주의해주세요. 블랙키와 EV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름으로 진화하기. EV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진화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방법은 최초 1회만 가능하니까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트레이너 창에 들어가 캐릭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파트너 포켓몬 버튼을 눌러 EV를 선택해서 포켓몬 걸음수를 10km를 채워주세요. EV를 키우고 싶다면 낮, 블래키를 키우고 싶다면 밤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진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진화합니다. 참 쉽죠? 이 두 마리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름을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최초 1회만 되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유료 아이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포켓몬고 숍에서 아이스 류어 모듈과 허브 류어 모듈을 구입해주세요. 각각 게임머니로 200원씩 필요해요. 그리고 가까운 포켓스탑으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류어 모듈을 켜주세요. 글레이시아를 원하면 아이스 류어 모듈을, 리피아를 원하면 허브 류어 모듈을 켜주세요. 이제 이곳에서 진화라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EV의 7가지 진화 방법 중 바꿀 때 적어야 할 이름은 영상 설명에 적어줄 테니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포켓몬고 소식을 전하는 오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